0개월부터 중요한 우리 아이 구강 관리. 신생아부터 생후 5개월, 아이의 침은 천연 구강 청결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접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미지근한 물을 먹이면서 추후 치아가 튼튼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아가 나지 않았을 때는 구강 티슈나 가제 수건을 이용하여 잇몸을 마사지하듯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치아가 나는데 도움이 되고 이앓이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이 시기는 이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잇몸 마사지와 노리개 젖꼭지를 이용하여 잇몸을 관리해줍니다. 잇몸 관리는 튼튼하고 예쁜 치아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양치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교육시켜주고 간접 경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도 잇몸과 자라난 이를 꼼꼼히 닦아주어야 합니다. 생후 13개월부터 23개월. 치아가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때부터 유아용 칫솔로 본격적으로 구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삼켜도 무방한 무불소 치약으로 관리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이 시기는 전니가 모두 나오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양치를 놀이처럼 재밌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가 빠지는 치아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유치가 건강한 영구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낮에 집중적으로 수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 지난 다음에도 밤중 수유를 계속한다면 유당이 입안에 오래 머물면서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기 때는 앞니 4개의 충치가 잘 생기며 주변 치아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충치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지난 후에는 밤중 수유 습관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